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시작하자마자 예? 한숨을 크게 쉬어. 아, 오늘 뭐 약속을 했잖아요, 고태 형님. 그렇죠. 예? 삭발, 예, 삭발. 아, 나 머리 진짜. 아. 일단 여러분들 오늘 10만 넘으면 삭발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10만 예. 넘으면이요? 네가 10만 못 찍어. 아, 오늘 철 감남 다 키. 감남 봉 다 키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아니 그런 눈치를 보면 안 돼. 아니 근데 돼. 왜냐면은 10만을 찍으면은 이게 코트 삭발로 이렇게 걸어놓은 이유가 못 찍으면은 삭발 이렇게 해버리면 방송 중에 막 계속 막 삭발이라 삭발이라 이것만 올라오니까 방송 진행이 안 되잖아. 역시 그건 맞잖아. 역시 아니 기왕 삭발을 할 거라면은 아 예. 인정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예예 예. 그거는 맞습니다. 어차피 저는 오늘 삭발할 각오로 왔고요 여러분들. 근데 모든 포커스가 오늘 방송이 내 삭발로만 이렇게 되면은 조금 저한테만 집중하시면 좀 그러니까 삭발은 뭐 유튜브에서 해봤습니다 제가. 인성라이더 카트라이더 하다가 그거 1등 못하면은 삭발하면 삭발 한번 끌었나요? 그러다가 아, 졌어요? 졌죠. 졌는데 근데 삭발 안 했어요? 삭발했어요. 삭발했어요? 삭발했습니다. 예 삭발했습니다. 보세요. 아 개새끼 무슨 소리야. 아, 알았어 알았어. 아이 자 일단 여러분 백구에 감사드리고 어제 혹시 그 방송 보셨나요? 와 나 어제 방송 보고 나서 진짜 지코 형 어이가 없더라. 아니 왜 나를 가지고 나는 너를 철박이들을 등에 업고 내가 무슨 지코 형을 깠다. 아니야 나는 언제나 지코 형을 까왔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아 근데 어제 무슨 철구백 믿고 깝친다 라고 얘기 막 그런 식으로 프레임 씌워놨더라고. 좀 약간 어제 아까 좀 여러분들 진짜 용보성이랑 지코 형님이 저 담그려고 부른 것 같아요. 아 근데 솔직히 봉준이 크루도 안 들여보내주죠. 지코 형 정도면 솔직히 뭐 저기는 그 뭐 가능하겠지만은 아 너무 머리 때문에 미치겠다. 아 나는 어이가 없는 게 여러분들 지코 형님이 솔직히 어제는 확실히 다르더군요. 그 뭔가 말투가 존나 웃겨.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아요. 그지. 인정을 합니다. 남순이 보고 뭐 병풍이라고 한다던가. 근데 어제 너한테 약간 쫄던데? 예? 네가 손절한다니까 제가 지금 쫄던데? 아 진짜 그 발작부터 일으켰어요 진짜. 맞아 맞아. 그 표정에서 딱 나오거든요? 어이구 왜 그래 이러면서 확실히 지코 형님도 아는 거야. 왜냐면 나랑 이제 어떻게 보면 적으로 두면 자기도 피해본다는 것을. 그지 그지. 근데 지코 형님 좀 귀여워요 그냥. 뭔가 저렇게 하는 게 뭔가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귀엽습니다. 근데 지코 형이 큰 그 뭐야 그린다고 했던 그 큰 그림이 어제 그거였는지. 아 진짜 큰 그림 그거 여러분들. 원래라면 지코 형님이 봉준 쪽이랑 합박을 해가지고 시청자 수로 나가 따가지고 결국 개새끼 죽인다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려 그랬는데 못 딴 거지. 못 따가지고 그 멘트 못 쓴 거예요. 어 그지 어제 스타로 진짜. 아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솔직히 말하자면. 감남은 킬 줄 몰랐어요. 스타 다시 살리나요? 예? 스타 다시 살리나요? 살릴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어제 다 켰는데도 시청자 수 계속 줄줄 하면 7만까지 찍는 거 보면 7만 찍는 거 나 깜짝 놀랐어. 아 근데 재밌더라, 진짜. 솔방 컨텐츠는 진짜 스타로 하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롤도 많이 찍었는데요? 롤도? 롤도 많이 찍었어요. 롤 혼자 했을 때 7만 명 찍었나요? 5만이요. 5만. 아니 근데 그때는 5만. 시간적인 어떻게 부분이 8시에 5만을 찍었다 보니까 정방송에 10시에 시작하면 또 모르죠 여러분들. 계속 올라가서 7만 찍을지 안 찍을지. 근데 기뉴다 어제 졌잖아. 진짜 아니 그거 대본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본 아니에요. 기뉴다 벌칙이 뭐였는데요? 기뉴다 벌칙이 한쪽 눈썹 삭발. 아 약하네. 아니 근데 그 새끼 입장에서는 존나 센 거지. 아 그 새끼 입장에 존나 센 겁니다 여러분들. 기누다 웬만하면 머리도 안 걸고 눈썹도 안 거는 새끼예요. 아 그거 맞아. 자존심 있네. 근데 나한테 진짜 안 지을 줄 알고 눈썹을 걸었는데 처발리니까 걔도 깜짝 놀란 거지. 그치 그치. 어제 왜냐면, 좀 당한 것 같아. 어제는 여러분들 그 새끼가 맨날 할 수 있는 거 방풀 드립 그 다음에 누가 대리 게임했다 그거를 못하는 게 디캠을 켰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프로게이머긴 하네. 이틀 연습해가지고 그 소룡이 바르고 기뉴다 바르고 나 어제 깜짝 놀랐어 진짜. 저는 지는 싸움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시청자 수 딱 누구 가속했는지 보고 그러면서 지겠다 러네요 차라. 이제 100으로 성태만 이기면 되겠네. 예? 아니 맞잖아 성태는 왜 이렇게 못 이기. 아니 씨발 개새끼야. 아니 한 판을 못 이기잖아. 한 판을 못 이기잖아. 뭘 한 판을 못 이겨. 내가 안 이겨준거지 개새끼가. 아니 일단 오늘 10만 못 찍으면 예. 아 삭발 아니겠지만 10만 찍으면 삭발합니까? 삭발하죠. 아 근데 오늘 게스트들이 못 찍으면은 어차피 오늘 스포가 됐기 때문에 정배우... 뭘 스포돼요? 아니 어제 정배우 뒤에서 나오던 거 뭔데요? 아 그거 아니에요. 뭔 개. 정배우랑 친분 있어요? 예? 친구야? 친분은 없는데요. 정배우
여기서 웃으면서 헤헤 유아각 찍으러 왔어요 이래놓고 자기 인스타에다 올렸더만. 아 아니 미리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이 새끼는 진짜 방송관. 아 정대요 어제 그럼 있었던 거 해명해봐. 뭔데? 어제 그냥 유튜브 촬영하려고 왔는데 이거 오늘 아, 오늘 아닙니다. 오늘 다 알잖아요 게스트. 아 그래요? 오늘 근데 진짜 여러분들 제가 그 삭발을 건 이유가 시옷자가 들어갑니다. 이미 공지에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아 진짜 여러분들 뭐라 저희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맞죠? 맞죠? 오늘 시옷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여러 명이 딱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소룡이다. 뭐 세아다. 섭이다. 뭐 송대익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아 여러분들 일단 누가 나오든지 여러분 방송은 방송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지 방방바가 가능해야지. 그렇지 우리가 뭐 여기서 세탁하려고 부르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맞아요. 그냥 오로지 이 오늘 방송 때문에 방송을 살리려고 부르는 거지 뭐 이 사람을 세탁해주고 이 사람을 조금이나마 이제 언플레가 좀 살려주는 방송 그런 거 전혀 일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진짜 그 철구가 그동안 했었던 그런 세탁기 방송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딱 얘기하고 예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세탁이라는 말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세탁시켜줄 생각이 없어요. 세탁도 돼야 세탁이지. 맞아. 세탁도 이게 돌릴 수 있어야 세탁이에요 여러분. 당신 언제 세탁하실 거예요? 무슨 세탁이요? 예? 제가 무슨 사회적으로 잘 무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무슨 아니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시청자들이 싫어하시잖아요. 아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민심 세탁 안 하시나요? 술 먹은 날은 되게 그 다음날 민심 좋아하는데 그 반짝 하루짜리 민심 아 그때만 좋아한 거고 다시 이제 되돌아가잖아요. 예, 맞죠. 근데 코트 형이 왜 비호감인지 알았어. 뭔데? 나 배떼지가 비호감상이에요. 배떼지가 너무 나왔어. 아 그래서 다이어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로 좀 빨리 해주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다이어트 와 빨리 근데 하겠습니다. 나 어제 깜짝 놀란 게 와 남수리가 요즘 진짜 와 어제 안 그래도 그 감남 보고 깜짝 놀랐어. 봤나요 방송? 봤습니다. 그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무슨 생각? 차를 남수리 쪽으로 돌릴까? 아 진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차를? 왜냐면 내가 어떻게 보면 차를 돌려 남수리 방송 나간다? 연구선이랑 지금 좆된 거였어요. 아니 근데 감스트랑 남순이랑 이렇게 붙어가지고 방송을 되게 잘 하는데 약간 남순이가 지금 이제 비글즈 쪽인데 그 전에 있었던 그 나락지가 있었잖아. 예.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극락주로 바꿔가지고 외질에 섭외해가지고 이제 셋이서 다시 정말 앞으로 저희 사고치지 않겠습니다. 극락주로 바꿔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만약 나온다면 어떻게 될? 가라 그러세요. 그 새끼 막말로 그 새끼가 뭐 진짜 우리 비그제 들어와서 도움 되는 거 있겠지만 그 새끼 없어도 비그제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가라 그러세요. 아니 무슨 남순이 없으면 내가 비그제가 안 돌아가는 줄 아시나 본데 어제 연보성이 거기 들어간다니까 가 이 개새끼야 소리 존나 지르던데. 아 걔도 솔직히 뭐 무에터로 가도 상관없어요. 아, 상관이 없다고. 예 막말로 근데 여러분들 그때 나락지가 어떻게 뭐 보라판에 그렇게 이제 뭔가 방송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끼케야 봉준이었어. 맞아. 근데 요즘 볼거리가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요즘은 맞잖아요. 진짜 볼거 많아졌죠. 예, 진짜 그래. 볼거 많아져서 아무래도 근데 그래도 비글즈에서 가장 좀 이렇게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명. 그래도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은 남순이죠. 남순이 꼭 남순이는 그래도 뭔가 남순이 하나가 요즘 유동 파워도 있고. 그지. 그다음에 뭔가 콘텐츠도 어떻게 보면 애가 좀 짜긴 해. 좀 잘 짜요. 유튜브도 괜찮고. 그렇지 유튜브도 잘 나가고. 남순이 진짜 열심히 하고 또 그 열심히 하는 근데 왜 뺄 사람 안 물어보세요? 아 뺄 사람은 나 아니에요? 너 맞아요. 맨날 무슨 연보성 나오면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연보성 나오면 연보성만 돌아준다면 바로 그 새끼 뺍니다. 그 새끼 항상 예. 그만해! 알았어. 자 오늘 첫 번째 게스트 떨리네요. 아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 얘가 나왔지? 약간 이런 느낌이 일 것 자, 같아서. 자 오늘 여러분들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 네네. 세 명 있는데 한 분 이렇게. 오늘 세 명입니다 게스트.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몰래 온 손님이 한 명 있습니다. 다 몰래 온 손님 있어요. 예? 예? 아! 개새끼가 저기 아니 왜? 아니 이따 그러면 그래요 그러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게스트 내가 들 난 여러분들 이분이랑 한 번도 방송을 안 해봤습니다. 나도 화면상으로만 봤고 나는 이분을 알게 된 게 얼굴로 알게 된 게 아니라 검은색 화면으로 알게 됐어요. 자 작년이었죠? 야 일단은 네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아니지. 자, 첫 번째 게스트 들어와 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좋아? 아 제가 뒷 한 번만 다시 보여줄 수 있나요? 아, 근데 뒷태가 굉장히 섹시하시네. 아 좋습니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너무 작아요. 아 좀 크게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열매 씨 정말 이렇게 만나 뵙게 될지 몰랐는데 일단은 열매 씨 요즘 뭐 방송 잘하고 계시죠? 네. 아 그래요. 오늘 이 컨텐츠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 그 계기가 뭡니까? 네? 오늘 또 폭로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알겠어. 이런 거 없다는 거. 자, 일단은 여러분 도배하시면 바로 강퇴해 주세요. 예. 아 근데 열매 씨, 저는 그때 있었을 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맞아. 철구는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작년에 정말 탈도 많고 정말 말도 많던 아프리카. 네. 그때 이제 폭로 방송의 시초로 처음에 이렇게 방송을 해가지고 BJ들이 죄다 폭로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메이저 BJ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일단 사과하세요. 무슨 컨텐츠건 다 필요 없어. 검은 하면 딱 등장하면 모두가 다 거기로 가. 아니 피해만 받은 거.. 아 누웠어. 피해만 예. 받은 건 아니잖아요. 피해만 받은 건 아니라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거야? 아니 열매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잃을 거 없는 자가 폭로를 하는 거예요. 맞아. 잃을 거 없는 사람. 근데 열매님은 뭐 솔직히 저는 이제 역캠 중에서도 매니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그때 놀랐습니다. 그래서 보셨어요? 군대에 있었는데? 아 근데 다 봤죠. 왜냐면 저는 상급 출신이기 때문에 그때 방송하면서 그때 당시에 몇만 달이 찍었죠? 그때 제 알고 있기로는 그때 열매님께서 9만 달이 찍었던 걸로 아는데 저도 그때 제가 못 봐가지고 그때 처음 기억납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저거를 보면서 아 꼭 열매님을 게스트를 한번 써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앉아서 너무 그래, 앉아서 좀 앞으로 예. 가까이 좀 해주실래요? 살짝?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일단은 뭐 딴 거는 뭐 다 패놓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BJ들을 다 깠잖아요. 다 까진 않았는데. 예? 다 깠잖아! 내가 그때 다 봤습니다. 아니 까다가 정지당했어요. 무슨 소리야. 3개월이었나? 6개월이었나요? 3개월. 가장 아프리카에서 큰 정지 기간이 3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아프리카 전혀 안 할 것처럼 이렇게 유튜브 방송도 하고 이거저거 하다가 결국은 다시 아프리카로 돌고 돌아서 안 할 것처럼 하진 않았고 그냥 아프리카도 막 욕하고 그랬었잖아요. 나보는 줄 알았어. 나도 약간 정지당하고 나서 아프리카 존나 싫어하고 아프리카 존나 깠잖아. 아프리카 막 깠는데 결국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왔단 말이죠. 왜 그랬어요? 뭘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 제가 솔직히 말하기로는 제가 봤는데 나 열매님이 이런 말이 돼요? 미친년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때 미친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어느 정도로 역캠분들은 좀 이제 약간 자기를 어떻게 보면 방어적으로 하면서 그치. 뭔가 이미지를 챙기면서 말하는데 이 형 그냥 이년은 그냥 이미지 필요 없이 할 말 다 하면서 그냥 거의 저 막무가내로 떠날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근데 왜 저러지? 전현이 왜 저럴까? 아 그것도 많이 이렇게 좀 눌러서 한 건데. 그것도 눌러서 한 거예요? 그 많은 메이저 분들을 그렇게 네. 많이 저기 언급을 해가지고 그때 방송을 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조차도.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먼저 언급을 한 게 아니. 그렇긴 하죠. 그러면 혹시 K랑은 사이 좋으세요? 뭐 그냥 그때 이후로 그냥 뭐 사과 받고 그냥 연만 끊은 상태. 아 근데 열매 씨가 방송을 몇 년 차 하시죠? 7년? 7년이요? 와 7년이면 오래됐네. 일단은 근데 채팅창에서 고인모독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사과를 일단 하고 시작을 해주세요. 고인모독에 대한 건 일단 사과를 하고 시작을 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거는 솔직히 진짜
무릎 꿇을까요?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아, 무릎 꿇으세요. 아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게 약간 대가리 못 박나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 진짜 그래.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짓이야. 알죠? 그게 고인 모독의 그거 물타기도 맞아요. 이분들이 잘못됐네. 어. 네. 그게 말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좀 사실 그 이렇게 좀 약간 물타기 된 게 있어요. 저는 그 목적 아, 말 맞네.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머리 박어. 좋았어요. 머리 박았잖아, 방금. 무슨 아, 그래. 무슨 말로도 그거는 네. 진짜 저기가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예. 근데 나는 열매 님이 어떻게 보면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게 그냥 방송을 이제 몰래 봅니다. 아 그래요? 드립을 잘 치세요. 아니 저도 근데 진짜 난년이긴 난년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좀 그건데 방송에서 자꾸 이제 뭐 그 녀석이라고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그 녀석 A와 B가 있는데 그런 짓궂은 질문이 올라와요. 그 녀석 A와 B 중에 그 고추 아, 뭐. 누가 더 고추 커요? 누가 더 좋아요? 이런 짓궂은 질문을 강퇴를 안 하고 웃으면서 그냥 고만고만해 이러면서 그냥 들이치고 넘어가더라고. 그거 보고 내고 나서 와 뭔가 싶더라고. 그때 왜 그런 거를 왜 자꾸 하시는 거예요? 왜 이유가? 아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강퇴를 해봤는데 어 그래도 무슨 이렇게 돌아오더라고 계속. 아 그냥 차라리 그냥 걔네들이랑 뭐 나쁘게 잠시만요.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도배 너무 되니까 도배는 다 그냥 싸그리 다 블랙해 병신 새끼들. 여러분 저희가 그 세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가라 이 씨발 족방길 병신 아, 새끼들 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이런 새끼들 다 족방길들이 들어와가지고 첫 게스트부터 이래버리면 저희가 나가 이 씨발년아 이 병신 새끼 이런 새끼들 욕을 박아야 돼. 아 일단 예? 일단 좀 아, 예? 일단 좀 참으시고 나가 예. 이 병신 족병신들아 아 조금만 아 조금만 진정하고 조금만 진정하고 예. 어 다 블랙하고 그냥 다 블랙쳐 매니저 빨리 관리해.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쉴드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네. 쉴드 목적이 아니에요.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거지. 네 욕하고 네. 각오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욕해도 뭐.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열매님도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라도 누군가 하나랑 합방을 할 거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풀고 하는 게 맞지. 뭐, 어 죄송할 거 사과하고. 네. 그렇게 어차피 그래야지 나중에 왜냐면 아프리카가 요즘에 개인 방송으로만 하기는 진짜 힘들거든. 그치. DJ들끼리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밥그릇을 뺏는 거는 진짜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건. 그리고 남녀간의 문제잖아. 그렇지. 남녀간의 문제는 남녀끼리 해결을 해야지 왜 그런 걸 다 얘기를 해가지고 애들 막 힘들게 만들고 내가 먼저 얘기한 거 아니야? 여기가 무슨 미국도 아니고 말이죠. 아 미국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어. 트위치 같은 데서도 네. 아니 말해보세요. 아니 그럼 코트 형님 아니 코트 형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난 코트 형님 뭐 말할 거 없나요? 뭐 나 이게 또 코트가 싫다. 아 나는 뭐 저는 근데 사실 그 이제 저 사건 있었을 때 네. 약간 조리 돌림을 과일로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새끼도 잘못했어요. 개쓰레기 같은 새끼 나 봤어요. 근데 그때 누가 합방했었죠? 남순이랑 네. 진암코를 했었어. 진암코를 하는데 지코 형이 내 눈을 딱 보면서 신호를 주더라고. 오늘은 좀 약간 좀 저기가 뭐 열매가 좀 저기 하네 그런 얘기 치니까 나도 난 어쩔 수 없어 지코 형 때문에 친 거야. 열매 쳤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한테 변호사한테 연락 오던데요. 그 미국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미국 변호사? 사실 PJ들이 열매님 드림만 치면 미국 변호사한테 무슨 뭐 와? 어? 와가지고 카톡으로 와. 내 카톡 어떻게 알았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 근데 진짜 그분이 그 담당 변호사였어요? 아니 저는 일단 담당 변호사 선임한 그때 당시 선임했던 게 그 김앤장 쪽을 알아보고 있었던 예? 김앤장을 김앤장이 뭐 할짓거리가 없습니까? 개인을 변호해 주게? 그래 그 사람은 기업을 받았어요. 예? 이제 그 이제 이렇게 아는 분이 너 그냥 어차피 맘 먹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인맥이 좋으시네.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 진짜요? 네 생각보다 인맥이 좀 넓은 편이라 했었는데. 근데 이거 진짜 고소 사건은 좀 딴 거 같아요. 고소 사건 예, 고소 사건 지금 또 현재 고소, 진행 중이니까 고소 진행 중인 네. 또 사건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네. 왜 조리 돌림 하셨죠? 저는 그때 아무래도 지코 형이 그냥 웃으면서 씩 웃으면서 하길래 아 이게 인방이구나. 그리고 저 사실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 그럼 뭐도 없으면서. 그러니까요. 아 근데 아니, 그럼 근데, 너도 관련 없는 사람도 다 얘기했잖아. 잠시만요.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닉네임이 열매잖아. 열매라는 단어가 솔직히 그냥 이제 그냥 열매 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와. 근데 의도를 있었잖아요. 의도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있었잖아. 있었어요? 도시락에 이게 뭐 방울토마토도 있고 뭐 이랬어요. 네. 과일 맛있겠다 이랬더니 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그러면 이런 거지. 열매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할 수가 없었어. 뭐? 아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 했어요 BJ들. 아 많이 했어. 그래. 진짜 너무 많이 해서. 그냥 뭐 그때 약간 유행했던 게 과일 부파 막 이런 거. 아 맞아. 짭구. 짭구가 그때. 짭구가 과일 부파를 했다고요? 어 네. 미친 새끼야. 와 이 감 있는 새끼네 진짜.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그냥. 예. 저기 뭐지? 이러고서 저기 누구 몰랐어 그분을. 예. 몰랐다가 철구를 따라하는 사람이래요 그냥. 예. 그냥 철구를 따라하는 사람. 좀 아니 용 그 과일 푸파를 되게 엄청 진짜 완전 재밌게 까는다 나를. 예. 그래서 정말 조금 그러면 저는 내일 뭐 열매 푸파해도 되나요? 네 뭐 많이 드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하도록 할게요. 근데 나는 우리 열매님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때 당시에 네. 3개월 정지를 당했잖아요. 네네. 뭔가 어떤 심정이었어요? 뭔가 반성해야겠다. 아, 뭐 이런 느낌이었나 아니면 아 좆같다 씨발 한 번 더 폭로해야지. 그때 뭔가 제 심정이 뭐였냐면은 방송인의 막 멘탈이 아니고 그냥 그 사건 사고의 그 내 사건들에만 중심이 있는 거야. 방송을 신경을 아예 못 쓰는 그러니까 거야. 간단하게 자기 제정신이 아니었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때 폭로한 거에 대해 후회하죠? 후폭풍에 대해서. 아니 그다 어, 미친년이네 이거. 아 안되겠다. 아 안되겠다 이 새끼. 아 저기 죄송한데 얼린 거 풀까요? 아 나 진짜 너무 좀... 아니 후회를 안 하세요? 왜 무서워. 아니 그냥 저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방어전으로 한 거지 제가 먼저 막 와. 그렇게 하려고 의도를 갖고 했던 게 아니었어. 진짜 무서운 년이다. 아 진짜 근데 아니 근데 근데 지금 뭐 반성 1도 안 하세요? 미안한 거 한 적 없어요? 아니 그 뭐지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던 사람들이랑 뭐 예를 들면 뭐 K든 뭐 누구든 따로 연락을 해서 다 풀었었고 그냥 시청자들이 물고 뜯기 좋아하는 내용으로 조금 어쨌든 제가 방송인인데 BJ답지 못하게 어쨌든 제 감정적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말 그건 정말 죄송한데 방송을 혼자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채팅창에서 그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가감없이 좀 쳐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드립을 쳐가지고 인방길에 아. 글 한두 개씩 올라가는데 즐기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 저는 아 열매니 이뻐 뭐 어쩌죠 이러면은 뭐야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고 차라리 색드립을 치면은 그냥 그게 더 편해. 색드립을 치는 게 편하다고요? 본인한테만 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연관지어서 아니 근데 치잖아. 그거를 제가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 진짜 사이코세요? 한 개가 내가 막는데? 예? 그러면 철구님 철구업 막을 수 있어요? 철구업 안 막죠. 철구업이랑은 다른 거지. 아 철구업이랑 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1년 전 사건이면서 계속 올라온 거니까? 내가 쳐내고 싶어도 어차피 아니 열매씨 빡대가리세요? 아니 다른 사람이 연관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피해를 안 끼치려면 네 방송만 그냥 쭉 하면 되잖아. 왜 자꾸 다른 사람들 계속 언급되게 하냐고 내 말은. 나 언급되게 안 해서 그냥 춤추고 있는데 와가지고 아 얘가 그 덮밥자? 이 과일자? 계속 이러는데 어떻게 하고 너? 아니 쳐내면 아니, 되잖아. 쳐내면 왜 이거예요. 쳐내냐고. 왜냐면 그냥 그 채팅 보이면 그냥 강퇴하면서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언급을 하셔가지고 그게 예. 제가 막 철근이처럼 채팅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예. 그 사람을 쳐내 이렇게 오는 애들이 쳐내도 계속 와갖고 계속 써요. 매일매일. 한 방도 아니고 근데 시청자들 다 쳐낼 수도 없고. 아니 그러면은 해당 키워드들 있잖아. 방금 본인이 얘기한 덮밥이라든지 뭐 그런 다른 BJ들 이야기들 본인이랑 엮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금지어로 걸면 되잖아요. 1년 내내 했다니까요. 하다가 그냥 계속 나오니까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즐기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얘기... 즐기는 건 아니에요? 즐긴 건 그들 아닐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아니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이나마 일리는 있어요. 왜냐면 내 네. 방송을 채팅창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바로 이렇게 넘어가. 아니 진짜 미친놈. 근데 열매님은 좀 시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치면 한 10초 20초가 그 화면에 채팅창이 보여. 그게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냥 강퇴해가지고 무시하면 되는데 괜히 또 이제 BJ잖아요. 말 한마디에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언행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한마디 뱉으면 또 이제 그 픽셜이 또 다른 BJ한테 가잖아. 근데 막 그런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생각을 왜 안 하냐 이 말이지. 제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일단 그 사람들이 이제 항상 하는 말 방방바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방방바로 해야지 나도 기분이 덜 상하는데. 아 여러분 근데 사람 성향이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뭐 저는 그냥 존중은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본인의 방송에 의해서 오늘 이러고 나가버리면 본인 방송에서 욕 뒤지게 얻어먹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즐기나요? 아니 즐기진 않고. 예, 색드립이 들어온다 그래도 남이 관련된 것들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솔직히 열매 씨가 일단은 어차피 이제 방송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 방송을 할 거니까 뭐 참되게 좀 시청자들한테 뭔가 좀 이제 진짜 웃지 말고 죄송하다 그래. 그러고 죄송하다고 예. 얘기하고. 왜냐하면 그 이제 그 뭐 이제 창읍 걔한테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사과해. 사과요? 아, 죄송합니다. 이랬잖아요. 다 웃으면서. 이랬잖아. 아니 웃으면서 말고. 그럼 울면서는 어떡해. 아니 울면서가 아니라 진정성 보이게 사과를 해야지. 보니까 와. 웃는 상도 아니야. 계속 왜 웃어? 계속 빠개면서. 아니 나 원래 저런. 아 나 진짜. 아니 잠시만. 웃지 마. 니 진짜 이랬다니까. 나 진짜 이거 진짜 니 재웅 똑같이 해주는 거야. 그래. 아까 똑같이. 죄송합니다. 입 죄송합니다. 진짜 이랬다고 너 진짜 사이코패스 같이. 아 좀 진정성에 사과 좀 해봐. 진정성. 진짜 우리 방송하면서 단 한 번도 팬채팅을 돌린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그런데. 팬채팅이잖아. 너 때문에. 자 일단 진짜 사과를 확실하게 좀 해.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머리 그만 만지고 앞으로는 네 폭로를 안 하고 그냥 좀 네 그 좀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DJ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 이간질 올라오는 거 있으면 다 쳐낼 거죠. 다 쳐낼 거죠. 블랙 너 네네. 와 오케이 알겠어. 아, 이러면 그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아하하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뒤 돌아. 아. 사실 오신다고 했는데 저는 과일을 누가 한 던져버릴까 이 생각도 했습니다. 아 이분은 나를 방방바하는데 나는 방방바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아니 근데 아니 열매 씨 나 한 가지 물어볼게요. 폭로할 거 있어요? 아 안돼 하면 안 돼요. 네. 저는 그만. 아니 근데 폭로 사이즈가 너무 크고 나 근데 솔직히 좀 약간 허언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해. 아 그래요? 왜냐면은 본인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던진 게 존나 많은데 회수된 떡밥이 많이 없어요. 근데 진실은 전어먹어요. 이제 던진 솔직히 던졌을 때 당사자들 다 연락이 왔겠죠 저한테? 열매님 이렇게 합시다. 열매님 진짜 진정한 사과가 뭐냐? 내가 볼 때는 진짜 한번 내가 뜯어고쳐 줄게요 그 성격을. 저랑 삿발밥 푸파 한번 합시다. 진짜로. 뻑큰할 뻔했어. 뭔 자꾸. 진짜 민심 한순간에 바꿔드릴게요. 삿발밥 푸파. 철군님은 이제 자기가 삭발하는 게 메리트가 없으니까 자꾸 역행을 삭발. 아 그게 아니라 진짜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 좀 안 갚음이 있단 말이야. 그거 한밤 방송으로 바로 민심 바로 바꿔드릴게요. 예? 제가 음식을 많이 못 먹어서. 아 못 먹어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 내가 핸드캡을 주던지 할게요. 그거 먹는 거네. 소 간 이런 거 드시던데. 요거 아니면 진짜 이걸 해봐. 열매한테 감정 있는 사람 진짜 제일 감정 안 좋은 사람 나오세요 해가지고 주먹이 온다 시켜. 응? 주먹이 온다 혹시 가능하세요? 그 뭐 싸우는 거 아니야? 예? 싸우는 거 이제 펀치 이런 건데. 네. 자 전화 통화하면 돼요? 누구? 예? 전화해봐. 잠깐만 나한테 왜 말도 안 하는지 전화해봐. 뭐죠? 아뭐 쫄지 말고요. 예 방송이잖아. 예. 아니 그러니까 딱 말할게요. 웃 XX는 아니에요. 아 그럼 창 XX. 아 그럼 다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창 XX는 아니야. 전화해봐. 잠깐만. 담배빵 낼 수도 있어요. 진짜. 아씨. 아 전화 해보자. 한번 해보자. 여보세요?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서윤 씨. 근데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열매님이라 주먹이 온다 할 생각 있어요? 아 저야 당연히 코리. 와! 있고 주먹이 온다는 할 위향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소윤 씨 감사합니다. 네. 아. 아. 아 그게 아니라 우넥센스 아니잖아. 그래 상관없잖아. 열매님 아 열매님 열매 앉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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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레전드야 이거. 진짜 이거는 아 야 그 뭐야 열매 씨가 도움되는 거야. 합시다. 중국이 나만 합시다. 아 진짜 아니 나 잡고 합시다. 진짜 합시다. 이건 진짜 레전드야. 씹 레전드. 열매자로 바뀔 수 있는 순간이야. 진짜. 아 충격 적이지 말고 말해. 진짜 정말 진짜. 아니 합시다. 진짜 나 근데 구라 여러분들 인정? 아 레전드 극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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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자 레전드 쫄쫄쫄. 이거는 뚜드로 맞아도 레전드고 뚜드로 패도 레전드. 본인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길 네? 것 같다고? 이길 것 같다고? 서윤이 좀 깡다고 센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서윤이가 또 존만하긴 해요. 존나 작아요. 아 저는 근데 좀 운동 오래 했었어가지고. 예? 싸움 잘하세요? 싸움을 해본 적은. 주먹 한 번만 쳐보세요. 뭐야? 뭐야? 아 주먹은 못 하고 손이 좀 매워. 손이 커가지고. 어 씨발 존나 매워. 어 씨발 싸움 때문에 진짜 나도 죽겠는데요? 아 인정. 아니 그러면 혹시 할 생각 있나요? 다 지금 열매자 열매자 나왔어 씨발. 이렇게 콘텐츠 뽑아먹네. 아니 아, 그게 아니야. 그래도 아니, 쫄았으면 아 쫄았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뭐 제가 이기면 뭐 삭발하실래요? 나 뭐든지 다 많이 이긴다. 뭐든지 다 걸게요. 아 그래요? 아 진짜 뭐든지 가능합니까? 날 잡고. 아. 날 잡고. 날 잡고. 날 잡고. 날 잡고 날 만약에 혹시 이긴다 뭐든지 원하는 거. 원하는 거 다 할게요. 지면은 국토대장정 시키는 거 어때? 그럼 나한테 좋은 게 없잖아. 지든 이기든 나한테 좋은 거 해줘야지. 어차피 그때 당시에 할 때는 그 차기성 절대 나오지 않는 걸로. 무조건. 이 사람이랑 합의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자기가 한다고 그러잖아. 지금 방송이라서 그냥 내가 아니야. 아니야 진짜 한다고 그러면 하는 거야. 진짜야. 너한테 감정 있는 거야. 그 싸우면서 또 풀면 되잖아. 응. 아 앞으로도 되고. 아 풀리건 안 풀리건. 그래요. 어! 아 좋아! 됐어! 나가시면 됩니다. 됐어! 아 이 사람 아직 잠깐만요. 치사하고 가면 돼요? 예? 설거 때 김남부터 못하겠어요 이러고 안 하면 돼요? 예? 아 주먹이 온다 지금 했잖아요. 확실하게 다 줘. 확실하게 주먹이 온다 서윤 씨랑 할 겁니까? 나 모든 거 다 걸게요 진짜. 나 아니 모든 걸 다 거는 게 아니고 이, 지금 민심이 그거예요. 제 채팅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민심은 극락. 맞아요? 아까 주먹 준다 했을 때 진짜로 그래요. 뭐 그래요. 그분이 성 뭐 하신다고 했다니까. 오. 와. 극락.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네. 열매 씨였습니다. 주먹이 온다. 서윤대. 네. 감사합니다. 네. 꺼지세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열매 씨. 네. 와, 대박 신 레전드. 됐다. 여러분. 자 이제 자 이제 다음 게스트 한번. 아 좀 천천히 천천히 합시다. 아, 자, 일단... 자 여러분들 서윤이 서윤이 대 열매 씨 주먹이 온다. 바로 이번 주에 잡을게. 서윤 vs 레전드 나왔어요. 서윤 vs 열매. 남순 vs K. 그날에 딱 하면 아 대박이다 이거. 레전드 나왔다. 인정? 쌉 인정?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게스트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보도록 합시다. 아니 근데 그 전에 채팅창 어떻게 할 건가요? 좀 채팅창, 채팅창 얘들아 야 근데 잠시만 절대 열매는 우리 세탁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맞아 우리도 세탁하려는 것보다는 일단 나와가지고 할 말이 있냐. 그래 거기에 대해서 근데 또 너희들이 너무 욕할 게 아닌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열매님을 부른 거야. 욕먹을 거 각오하고. 그치. 그러니까 와준 것도 어떻게 보면 욕먹을 거 알고 와주신 건데 너무 도배를 하지 마세요. 그냥 방송은 방송으로 보시고 우리도 뭐 세탁하려고 부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욕먹이려고 부른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런 거기 때문에 이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너무 열매 욕하지 마시고. 그래, 인방에 또 성역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 또 이해를 하네. 방송 도와준 거 안다 그냥 우리가 한 거다. 그럼 왜 부르는 건데. 저는 약간 긴장 처음부터 막 이래가지고 꺼져 막 올라오길래 와 나 너무 왜냐면 맨 마지막에 나온 또 게스트가 예. 시호자가 들어간 게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 여러분 도매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그 사람 마지막 사람이 런치면 어떡할래요 진짜. 아 이건 약합니다. 그만하세요. 얼마나 부담되겠어 마지막 게스트가. 아니 빠다를 내기를 원하는 거야? 진짜 계속 이딴 식으로 가면 여러분들 그냥 빠다를 낼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도배를 하시면 방송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채팅창을 보면서 소스를 얻고 질문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도배만 하시면 방송 진행도 안 될 뿐더러 게스트가 똥 씹은 표정으로 해요. 그리고 철구가 진짜 세탁방송을 하려고 했었으면 1대1로 하는 게 더 나아요. 벤치 그렇죠. 때나 이런 것 이럴 때처럼 세탁 아닙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탁 여러분들 편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럼 두 번째 게스트 불러볼까요? 불러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게스트 나와주세요. 자 본인 누구세요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누군지 네. 일단 본인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소개해드릴 건 없고요. 네. 그냥 아프리카 좋아하는 시청자 중에 하나인데 조금 별풍선을 좀 많이 쏜 편? 얼마 이상? 1억 이상? 1억이요? 5억 이상? 조금 더. 10억 이상? 다 합쳐서 얘기할까요? 20억 이상? 아, 그 정도. 우와 레전드 씨발 와 20억. 자 누군지 언급하지 마세요. 누군지 언급하지 마시고 아프리카에 약 한 20억 정도 가량 뭐. 네 뭐 그 정도. 20억을 쏜. 닉네임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단 밝히지 마세요. 혹시 나이는 뭐 공개해도 되나요? 네 나이는 공개. 나이는 혹시 몇 살이세요? 37이요. 이야 나랑 3살 차이밖에 안 나. 와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길래 20억을 아프리카에 그냥. 건설 쪽에 있고요. 건설. 네, 건설 쪽에 임대업이랑 공장 몇 개 하고 있습니다. 와. 아, 나 근데 그냥 딱 나왔으니까 딱 솔직히 그냥 여러분들 심정이 궁금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얼굴도 그렇게 못생긴 편 아니에요. 못생겼는데? 아, 근데 남자처럼 생겼어, 얘들아 맞잖아. 근데 왜 동지라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저도. 보통 사람은 똑같이 그냥 뭐 한 20만원, 30만원 충전해서 천사 두 개 쏘고 아 뭐 처음에는 쏘고, 예.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셨구나. 예. 제 첫 팬가입이 천사였어요. 천사? 예. 아 언제 첫 방문이었어요? 제가 아프리카를 재작년 4월부터 봤어요. 재작년 4월부터 20억 샀다고요? 와. 예, 예. 올해 보진 않... 아, 올해 본 편 아닌가요? 아니 그럼 잠시만 생각을 해봐. 그렇게 오래 본 거 아니지. 그럼 이게... 1년에 10억을 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제정신 아니네 진짜. 아니 근데 회사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버는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 쓰는 거는 예. 뭐 이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이었나요? 쏘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어 이게 1억이 됐네 벌써. 그 내가 쓴 거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아 원래는 제가 처음에 예. 1억짜리 통장을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1억짜리 아~ 통장을요? 네. 그래서 1억짜리 통장을 한 개씩 이렇게 깨는 게 통장을 1억씩 1억 1번 2번 이렇게 해서 이상한 취미가 이상한 취미로 가지고 계시네. 모아놨었는데 그걸 이제 처음에는 하나하나씩 깔 때는 몰랐죠. 근데 그게 6개가 넘어가고 7개가 넘어가고 8개가 넘어갈 때부터 아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라고 하면서 쓰고 싶은 거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와, 씨발 존나요. 아프리카는 근데 누구 때문에 보게 되신 거예요? 아프리카는 처음에 그 제가 37이잖아요? 네. 그때 결혼하려고 했었어요. 예. 아. 결혼이 어떻게 잘 안 됐어요. 빠다리 났어요. 빠다리 하려고. 네. 근데 뭐 주변에서 다들 물어봐요. 왜 그랬냐. 저도 개인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다 물어보니까 이게 너무 싫으니까 아프리카로 예. 좀 도망쳐 나온 거죠. 아. 네. 원래는 다른 취미 활동이 많았는데 약간 내가 좀 현실을 해서 도피하고 싶은 예, 그렇죠. 게 아프리카였구나. 네, 맞아요. 네. 아 근데 그건 구참 변명 아닐까요? 왜냐면 형님께서는 네. 솔직히 말해서 네. 목적이 있는 별풍선 아닙니까? 목적이요? 목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진짜요? 예, 아마라고 하는 거 뭐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니까 예, 이거 예. 혹시 아이디 로그인 해가지고 그 예. 별풍선 그냥 본캐 링만 한번 얼마나 쌓는지 볼 수 있나요? 아니 근데 그 전에 네. 형님 네. 무슨 목적 없이 별풍선을 쏩니까 형님? 그렇죠 아니 아마 목적 없이 지금 3만 개 쏴봐! 3만 개 쏴봐! 말이 돼요? 아 형님 어떻게 목적 없이 20억을 태운다고? 아프리카에? 말이 돼!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라고 말도 안 돼! 지금 보시는 방송이 남캐 남자 BJ인가 여자 BJ인가요?
제가 열혈이 130개가 넘어요. 열혈 단계 130명이 넘다고요? 예. 예. 그래서 좀 대충 아실만한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130명? 네. 닉네임 밝히면 안 되고. 예, 근데 예. 뭐 채팅창 올라오시는 분들도 친해요 제가 사실 좀 알아요. 근데 아. 지금 나오시는 분 중에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네, 나온 것 중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아니, 난 솔직히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솔직히 역캠한테 쏘시잖아요, 맞죠? 역캠한테 많이 쏘죠, 사실. 근데 목적이 네. 없다라는 것은 맞아. 무슨 혹시 고자십니까? 아니, 아 맞잖아, 얘들아. 네. 결혼 빠다리 난 이유도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 근데 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사실 어느 정도를 쏘면요. 그 타 플랫폼도 그렇고 네. 타 플랫폼에서도 연락도 오고 예. 그냥 일반적인 뭐 역캠들한테 연락이 와요 사실 별풍선을 안 쏘더라도 안 쏘래 그, 그러니까 열혈 관리 쪽지로 온다고요? 아니요 열혈이 예, 그러니까 BJ들이 예. 형님의 클라스를 보고 나서 다른 방송 보고 있다가 오 예. 한번 꼬드겨 보고 싶은데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오빠 저희 오빠 저희 방송에도 놀러 와주세요 그런 쪽지 엄청 많이 오셨죠 BJ들한테 그런 것도 많이 오고 와 그런 게 있다고?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네. 그런 적 없잖아. 야 씨발 그 개 같은 애 아니 있는데 개 같은 애 바로 씨발 전부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전부 다야. 아 그런 게 원래 있나요 진짜 형님? 존나 많아 존나 많대. 아 그러니까 역캠들이 몰래 역캠방 들어가서 저 오빠 이리 적어놓고 많이 쏘네 한 다음에 쪽지로 오빠 내 오빠 안녕하세요 저 누군데요 장문으로 존나 장황하겠어. 아 근데 요즘은 좀 더 지능적이어서 어떻게요? 어떻게요? 그 치킨을 같이 보내요. 저 씨 치킨 한 마리 줘놓고 한 100만원 빨아먹으려고 야 이 개 같은 년들아 야 이 와 치킨 기프티콘 보내면서 이제 예, 딱 맞아요. 와달라고 아니 진짜 이 바닥 존나 더러워졌어 씨발 진짜로 치킨 한 마리 보내면서 아 형님 그래 치킨 드셨나요? 아, 잘 안 먹죠 네, 잘 안 먹는 치킨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치킨 같은 걸 받으면 그 좀 시청자가 많이 없는 남캠들 있잖아요 예, 거기 방에 놀러가서 제가 거기도 여러 좀 많거든요 예. 거기다가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해서 한 일곱 개씩 줘요. 그다음에 그걸로 이제 사다리 같은 거 타라고. 아~ 형님은 네. 형님 의지대로 방송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 쪽지 보고 나서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보다는 저는 질차지 없어요. 아~ 질차지 없다고요? 네, 그냥 최근 목록이나 아니면은 그냥 뭐 보라나 아니면 전체 목록 봐서 쭉 내려보면서 보는 편이에요. 와. 형님 현타 온 적 없으세요? 현타는 많이 왔죠. 이거 때문에 제가 막 가리고 닉도 잘 안 공개 안 하는 게. 이런 걸로 찔러서 세무조사가 나온 적도 있어요. 아, 와 세무조사. 제가 아니 풍선 쏘는 거는 뭐 세무조사 당할 게 없잖아요. 어차피 다 세금 처리 다 되고 하는 건데. 아 이게 사업자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그거를 신고할 수 있어요. 오. 아. 그러면 그 직원들이 보잖아요. 거기 현타오기 때문에 직원들을 몰래 약간 개인 돈이나 이런 걸로 하거든요. 근데 뭐 한 달에 뭐 한 100만 개 정도를 쏜다고 치면. 그걸 몇 달, 한 대여섯 달만 써도 5-6억이잖아요. 아... 그러면 그 거래 내역이나 아니면은 그 통장 내역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들어오죠. 아니 형님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혹시 하루에 혹시 얼마씩 쓰시는지 아프리카예요? 아니면... 아 아프리카 그냥 한 하루에 평소 생활비 네. 같이 평소 생활비 같이 하루에 얼마나 쓰시는지 평소에 제가 어차피 법인카드가 있고 개인카드가 있는데 예. 개인카드 같은 경우 아프리카 충전을 안 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한 2700 정도 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달에 2,700만 원 쏜다 그냥? 그러니까 법인카드 빼고 제 개인카드로 개인카드로 그냥 2,700만 원 쏜다고요? 생활비로 아 생활비로? 네. 생활비로 2,700만 원 쏜다고요? 네. 근데 나도 그 정도는 쓰는데 생활비로는 그 정도 아 너랑은 다르지 돼지 새끼야 너는 방송하면서 먹방 시켜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직원 월급도 나오고 그러니까 2,700 쓰는 거지 형님은 오로지 순수히 즐기는데 2,700만 원 쓴다는 거 아닙니까? 네, 회사 말고 제 개인적으로 쓰는 술 많이 드세요, 형님? 뭐 술자리도 좀 가고요. 그러니까 술자리인데 그런 술자리 가면은 돈이 좀 더 나오고. 아. 그런데 한국으로 네. 이쯤에서 한번 봅시다. 오케이.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단 로그인 한번 예. 부탁 좀 드릴게요, 형님. 와, 잠시만요. 와, 대박이네. 나 근데 방금 그거 진짜 놀랐어요. 역캠들이 수지로 쪽지로 와 가지고 그러면은 제 거 그 그것만 보이게 좀 해 줘. 쪽지 보자. 아, 쪽지요? 쪽지, 쪽지! 쪽지! 아, 니네임 보면 안 돼! 니네임 보면 사고야! 니네임 보면 안 돼! 잠시만 그리고 우리가 읽어줄게 여러분들 읽어줘 누군지는 안 밝히고 우리가 읽어줄게 쪽지만 딱 보여주면 되잖아 그치 그치 쪽지는 제가 좀 아까 삭제했는데?
학교 어? 몇 개에서 있는 거 있나요? 아까 온 거 하나 있어요. 오! 아까 온 게! 어? 아 형님 왜 비밀번호가 다르세요? 어? 아 제가 얘기 많아가지고 잠시만요. 예. 어. 어 하십니다. 외진 있는가를 외진 있으면 이발 바로 요리입니다. 진짜 외진 있으면 아름씨 있는가? 아이 무슨 소리야? 아 이건 조금 바꿨어요. 아 예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예. 자 쪽지. 와 이게 지금 뭐예요? 시민이 왔어. 이게 아까 온 건데 그냥 그 방에 들어가신 적은 있으세요? 여기도 어? 열혈인데 나 이분 아 그분이잖아. 아 아는데 와 치킨 이벤트를 아니 형님 괜찮으시게 저희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버리면은 예? 아니 아니 눈에 아, 이렇게 되면 누군지는 안 보이잖아요. 어 와 야 치킨 기프티콘이야. 아, 근데 이게 보이지 않을까요? 어 어디 누구? 아니 이게 이런 것들이 전지 알 것 같은데 그래서. 형님 잠깐만. 어 이제 어차피 근데 배부른 내 역할 하면 누군지 알 거 알 것 같은 사람들이. 어 네가 찍어서 보내줘봐 진짜. 아니 이거 치킨 기프티콘 라이프 치킨 주게. 아 씨발 새끼가 그 선배이에요? 형님 저 치킨 내가 먹으면 안 됩니까? 아 네. 라이프야 이거 보낼게 치킨 먹어라. 미친. 이게 통치킨. 와 이렇게 오는구나. 와 여러분들 안 드시니까 이름 있는 메이저 김이에요. 예? 자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아이디 나와도 되잖아. 아이디는 닉네임 공유 하지 말까? 아 하지 마. 예, 닉네임 나중에 형님 또 골치 아프시니까. 예, 자 그러면 제가. 어디로 들어가지? 배풍선 받은 애예요. 형님 저거 형님 제가, 차예요? 제가 아까 이렇게 예? 형님 차예요? 타고 다니는 차? 아 제가 차가 몇 대 있어가지고 아. 이거 그냥 이거 아닌가요? 네. 우와 이게 981만 9천 개? 닉네임 안 보이지? 닉네임 안 보이 이렇게 하면 되나? 어떻게 아, 해야 돼? 좀 더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죠. 살짝 내려서. 이러면 안 보이는 거잖아. 예. 네. 와, 일단 이게 본캐죠. 예. 와. 본캐랑 부캐랑 해 가지고 200만 개가 넘는데 여러분들. 본캐가 2000만 개. 네. 와. 와. 아, 2000만 개는 아니고 제가 1600만 개 좀 넘어요. 아. 네. 와, 진짜 미쳤다. 와. 그니까 지금 이게 이거만 따도 수수료 합치면 얼마야 형? 한 11억 아니야? 그지 11억 와 억대로 일단 수수료가 나간 거네. 네,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이제 그 별풍단내 예. 순위 있잖아요. 예, 제가 한 1년 반 동안은 3등 아 5등 안에는 들었어요. 무조건 5등 안에는 항상 들었었는데 이게 나중에 쪽지 같은 게 많이 오더라고요. 쪽지 같은 게? 네 이상한 쪽지부터 해서 저 세무 저 너무 힘듭니다 네, 도와주세요 네. 이런 쪽지도 있고 세무 관련으로도 네. 있고 그래서 제가 본익으로 50% 쓰고 제가 부캐가 한 4개 정도 돌리거든요. 아, 아~ 거기에 나머지 배분수는 있는 거예요? 나머지 그렇게 써요. 그래서 뭐 그냥 뭐 부캐 하나당 뭐 10몇만 개씩 이렇게 쏘거든요. 와 형님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예. 큰 손들은 큰 손들께 또 친목질을 한대. 오 맞아 그런 단톡 같은 데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형님? 이게 큰 손 단톡방은 없어요. 아 그럼 개인끼리 알고 있는 거죠 예, 형님? 개인끼리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 손 단톡방은 없고 그리고 큰 손들끼리는 방이 안 겹쳐요. 아, 없어요. 왜냐면 아~ 매너 있게 그냥 관할 구역이 따로 있는 거네. 아, 그 새벽 아~ 이게 넘어가 오지 말자 뭐 이런 부모네 아~ 약속. 예, 그냥 인사만 해주고 가끔 놀러는 가는. 이거 세력이 있네. 그냥 예 그런 게 있죠. 왜냐면은 이렇게 셋이 한데 네. 여기 방에서 철구님이 놀러 가서 세수를 많이 쏘면 부담되잖아요. 네. 아, 어느 정도까지 나와바리가 있어. 네, 그런 건 좀 지켜주는 게 좀 있죠. 그 나와바리 딱 넘어져가지고 딱 쐈는데 바로 받아치려고 또 그 이상 쏴버리고. 그러니까 풍배틀 뜨신 적 있죠, 형님? 저는 초창기 때 한 1년 시작한 지 한 1년 그때쯤에는 풍싸움 많이 했었어요. 풍싸움? 네. 그 하루에 막 그 풍싸움 걸려가지고 얼마 정도 쐈어요? 한 방이에요, 아니면 하루에? 한 방에 그때 싸울 때. 한 방에는 그러니까 이게 별풍선 많이 안 쏴도 한 20만 개 중후반이면은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요. 20만 개 중후반? 그러니까 이제 누른다는 표현을 하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쏘냐면 이게 만 개씩이나 몇천 개씩 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몇 개를 쏘던 3만 개 그리고 3만 개 그리고 3만 개 이렇게 때리면 한 5번 6번 정도 쏘면은 거기 그쪽에서 안 와요. 제가 볼 때는 네. 호구질 나가셨네. 형님 이 얘기 혹시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예. 어떤 큰 손한테 들은 얘긴데 예. 오빠 나 그냥 방송 접고 오빠랑 같이 살까?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역캠분들이 되게 똑똑한 게 그런 거를 되게 장난식으로 얘기해요. 와! 씨발! 와! 야 이 개같은 년들아! 야 이 개같은 년들아! 야 이 상도도 갖는 년들아! 진짜 장난식으로 왜냐면 나중에 혹시나 이게 그렇죠, 예. 장난식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당하는 거야! 와! 근데 딱 눈에 보이잖아요 형님한테는. 저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해요 사실. 아, 나한테 그래서 궁금해요. 형님이 막 열혈 달고 뭐 해장도 달았을 거 아니에요. 해장도 몇 개 있죠. 와, 몇 개 있대. 한 개가 아니라. 근데 있잖아요. 근데 막 이제 열혈 달면 뭔가 역힘들한테 뭔가 뭐 혜택이나 뭐 대가성 뭐 초콜릿이나 뭐. 저는 그런 걸 안 받아요 사실. 아, 예? 역힘들 보면 막 빼빼로도 만들어주고 네, 이렇게 막 손편지도 거, 써주고 그러던데. 네, 저는 그런 걸 안 받는 게. 근데 사실 내가 회장 달았는데. 손편지랑 빼빼로 오면 손편지 찢어버릴 것 같은데? 물에 태워버릴 것 같은데? 이 씨발 사목을 태웠는데 네. 손편지 써?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아예 바라지 않는다고요? 생각해보시면 오히려 그런 걸 바라면 더 현타가 오지 않을까요? 아 맞는 얘기야. 그 얘기도 맞는 얘기야. 이쪽 방에 매덕을 썼어요. 예. 300만원짜리 클러치백을 받아요. 예.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루만 안 써도 되는 건데. 아, 그래도 역캠의 정성이 역캠의 정성이 담긴 거를 형님이 받으시면 저는 그거보다 차라리 그냥 제가 왔을 때 조금 반겨주고 그리고 다른 시청자들이랑 그냥 재밌게 노는 그런 거. 아, 형님 외로우세요? 네. 아 형님 마음 아프다. 아니 형님 네. 형님은 그러니까 지금 재력이 있으시니까 뭔가 취미로 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저 풍선 쏘는 게 재밌고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 사는 게 재밌고 해서. 형님이 사람이 그리우신 것 같은데 저희가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저희랑? 아니 형님, 아니 그럼 형님은 지금 서울 쪽에 안 사시고 그러니까, 어디 쪽에 사세요? 그러니까 회사가 좀 이렇게 경기도에도 있고 이렇게 지방에도 있고 있어서. 와, 그러니까 건설 쪽이 떼도 모은다니까요. 아, 형님 저희랑 놀면 안 돼요? 그런 역캠들. 아, 그만해 개새끼야. 알았어. 너 같이 놀. 내일부터 제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유튜브 다 봐요. 아 진짜요? 네, 정말 많이 봐요. 와, 일단 형님, 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중독 아닙니까? 아 맞아요 중독이에요 정말 별풍선은 중독이에요 맞죠? 네, 그게 중독이야 풍선들이 딱 자기가 딱 쏜 거 딱 보고서 오빠 이러면은 그거 보고 네, 그렇게 그렇지 좋대. 왜냐면 나 진짜 좋아하나? 이런 느낌으로 또 쏘다가 천만 원 되고 이럴 때고 10억 되고 맞아요 근데 이 형님은 이웃사도 뭐 이거 이 정도면 쏠 수 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지 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5월 달쯤에 이제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예. 세금을 좀 많이 냈어요 세금 좀 많이 내서 이제 조금 잠그시는 타이밍인가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거죠? 이번에 이것저것 그러니까 좀 이게 줄여보려고 너무 많이 형님이 그러면은 네. 이렇게 풍선 쏘는 그 풍선 중독에서 벗어나게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자 몰래형님 나오세요. 형님 여기 좀 예. 어디 앉을까요? 저희가 풍선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보여주세요. 야 빨리 들어와. 그냥 들어와. 야, 들어와. 자기 일로 와. 자기 여기 앉아. 자기 여기 앉아. 좋아요. 앉으세요. 야, 야, 자 빵 보여줘. 형님한테. 야 자기야. 근데 일단 좀 큰 소리야. 예의는 차려야 돼. 어?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보여줘. 시원하게 보여줘. 좀 이제 좀 현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또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예. 현실 역해. 아, 예. 그냥 바로 방송 끝나면은 나 바로 홍보 받습니다. 이게 현실 역캠이에요. 괜히 역캠들한테 이제 뒤통수 당하지 마시고 저희가 진짜 공개연애 떳떳하게 하는 건데 그냥 교코 형이나 저랑 그냥 그런 사람한테 그냥 앞통수 당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저는 좀 이제 현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야 가자 그냥. 와. 이러고 이러고. 자기야 아셨으면 됐어. 자기야 가자. 그래서 할 거 했어. 자 모텔로 가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놀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구 씨, 유아 씨. 예 네, 가세요. 들어가세요. 보셨나요 형님? 아 제가 이 얘기는 들었어요.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역캠의 현실이에요. 아 진짜 불안하네. 내가 역캠을 많이 봤지만 이게 역캠의 현실이에요. 형님, 아, 이거 진짜예요. 남자친구 없는 역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 가면 돼요? 아니 나는 네. 형님이 뭐 즐기면서 그 방송을 즐기면서 쏘는 거는 어느 정도 네. 인정하겠지만 그치. 너무 여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우리 자기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이네? 만개 웃네? 우리 자기 웃으니까 좋다 이런 아침, 식으로 아, 네. 너무 해버리지 마라. 또 아침 되면 전화와가지고 오빠 일어났어? 이런 거는 네. 그렇죠. 이게 진짜
방금 예. 그냥 공개하고 안 하고의 차이예요. 예. 예. 좀 이제 현실을 좀 깨닫고 풍 쏘실 거 안 쏘실 거예요? 아, 못 쏘겠어요. 못 쏘겠는데 어떻게 쏘요 이거 뭐? 어 고민 해결. 고민 해결. 고민 해결. 고민 해결. 아 형님 오늘 너무 나와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형님. 와 네. 마지막 할 말이 있나요? 풍 쏘지 마세요. 즐기세요. 즐기세요. 아 형님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게 맞아 얘들아. 어? 이게 맞아. 맞잖아요. 맞지. 이게 맞지. 그래요. 아, 짝꾸 유아 씨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짝꾸 유아 씨 풍주라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아, 근데 현타 온다. 어떻게 씨발 20억이면은 와,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뭐 3, 4년에 걸쳐서 20억이 아니라 2년. 그리고 이렇게 큰 손들 보면은 다 착해. 보면은 맞아. 수수하고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쏜다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도 있고. 아, 좀 이제 아까 전에 그 한 달에 그냥 2,700만 원 쏜다고 아 그 그냥 쓴다고 했을 때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 뭔가 현타 오기도 하면서 뭔가 열심히 좀 살아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예,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올라온 사람 한 명 맞습니다. 구라가 아니라. 근데 이 방송을 좀 약간 대표님께서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아아 근데 어. 현실이에요 이게 진짜 맞잖아. 그지 아침에 모닝콜들 다 해준다고 들었는데. 아 나 근데 아까 그 쪽지는 개소름이네. 어 그러니까. 영업 쪽지 영업이잖아 이게. 어, 형님 로그아웃 안 하셨네. 아 좀 몇 개 더 볼까? 아니 진짜 존나 정성스레스 했어. 형 이거 봐봐 몇 개 있는지. 필력이 뒤져. 어 우와 만 개 있어? 저기 써볼까? 아 이거 좀 여러분들 아, 로그아웃 됐습니다. 로그아웃 됐어요. 와 만개를 가지고 있어요. 와우. 자 일단은 두 번째 게스트 만나봤고 이제 세 번째 그가 나옵니다. 그가 나옵니다. 예 그가 나오네요. 드디어 나오네요. 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 자 기다려주세요. 앉아주세요. 저 이 자리에 아 좀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예. 앵구리 병신 앵구리 병신 27 하하 지랄들 하지 마시고요. 자 앞으로 오세요. 자 앞으로 오세요. 정배우 덕자 씨랑 방송 이후로 처음이죠 아프리카. 아 그렇죠 예. 아프리카를 싫어해가지고 개새끼가 아프리카도 니 싫어한다 개새끼야. 오늘 몰래 게스트로 있으니까 딱 누군지 모르시죠. 예. 기다리세요. 어 차에 누구 있던데? 예, 아, 아, 말하지 마시고. 네. 자 일단 안경 벗은 모습은 또 처음이에요? 처음은 아니죠. 많이 있어. 철구를 많이 카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경도 너 철박 노래 자랑할 때 그때 쓰는 그 벌처 안경 그거 쓰고 말이죠? 예, 그쵸. 그 철박이 출신이라서 이거 산 거 아, 따로 쓴 거 맞아요. 철구 팬이야? 예, 진짜 철구. 어, 성공한 철구 팬이네. 성덕이네. 근데 얘가 좀 솔직히 말하자면 철구 팬이라고 말하는 것도 싫어요. 왜냐면 저 마카오 갔을 때 바로 저격 때렸어요. 아 개새끼 뭐 철구팬 아, 와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철구팬? 근데 저는 솔직히 좀 귀여워요. 그렇게 저격해줘가지고 너무 귀엽습니다. 그거 몇 만 찍었나요? 그게 철구 적용 영상 모르겠네. 20, 30 정도인가? 얼마 안 됐네. 공과사는 근데 구분해야죠 형님. 아 공과사는 구분합니다. 잠깐만 이 새끼가 예. 지가 기자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무슨 직업의식이 막 이렇게 발휘되는데 본인 기자입니까 뭡니까? 어 예 그쵸 예. 기자예요? 기자긴 한데 뭐 찐따 기자라서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도 좀 이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스타일이에요. 사실상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뭔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 정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문용어로 요즘 유튜브에 사이버 레카라 그래요. 예?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레카차들 바라봐가지고 막 끌고 가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무슨 사고가 있으면 이제 사이버 레카계에 또 정배우가 있고 뻑가씨가 있고 여러 명이 또 있는데 이슈왕이라든지 네. 이 3대장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이미지가 안 좋아요. 아, 예, 그래서 나왔습니다. 고민 상담 좀 하고. 그러니까 뭐가 제일 고민이에요? 아, 수많은 BJ 유튜버 분들을 많이 건드리고 이런 것들 하면서 많이 현타도 느꼈고. 저는 이 새끼 이렇게 생각해요. 럭키 윽신이다. 아, 윽신! 밖을 뺏겼어, 얘한테!
원래 그걸 담당했던 사람이 클린 캠페인을 처음에 만들었던 윽신이야. 아 맞아요. 어 그리고 둘이 또 싸웠잖아. 윽신이랑 싸웠잖아. 예, 그 형님 그 언급 안 하면 안 되나요? 왜? 뭔가 조금 엮이기가 싫어가지고. 이 새끼는 진짜 근데 지금 언급 다 하면서 개새끼가 뭐. 아 오케이 하세요. 예. 아 근데 정배우 씨. 예.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게 좀 예.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솔직히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 정배우 이래 한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건 상황 나면 땅금틀어 다 할 텐데 종배는 뭐 하면 안 되냐 이런 느낌이고 너무 또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은 너무 같은 질종 유튜버를 너무 이제 폐가망신시키는 거 아니냐 까내리면서 이런 사람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정배우의 영향력이 확실하게 실감이 되는 게 무슨 사건 사고만 터지잖아요. 그 피해자가 정배우한테 제보해야겠다. 정배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예전에는 이상한 방송 많이 하셨잖아요. 지하철에서 뭐 짜파게티 먹는다라든지 약간 이렇게 남들한테 피해 끼치는 짓걸 많이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본인만 깨끗한 척. 이 양복 왜 입었어 이 개새끼야. 옛날처럼 무슨 대딸맨? 대딸맨 들어보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 원래 신태일이 대신 그 대신맨이었어. 신태일의 대신 대딸맨? 맨 이거였는데 대신 따라해주는 남자. 그래가지고 대딸맨이라고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지란 하면서 먹고 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 그 시절 잊었나요 대딸맨 시절? 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업보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욕 많이 먹고 있고 그래서 제 업보 다음부터 안 하려고. 네, 죄송합니다. 과거 청산을 하고 이제 적용로의 길로 가고 있는데 네. 본인 고민이 뭔가요? 고민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잘랐잖아. 네가 잘랐잖아. 말 좀 들어 개새끼야.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미안합니다. 나도 많아요. 고민을 말해보세요. 아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 업보라고 생각하고 뭐랄까 이 현타도 느끼고 이미지가 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미지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꾸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 같은 업종의 어떤 백엑스, 아 버엑스인가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욕도 잘 안 먹어. 근데 뭔가 호감 이미지야. 근데 당신은 약간 비호감 이미지가 강해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쳐가지고 이거는. 근데 왜냐하면 내가 딱 이제 그거를 딱 본 결과. 와꾸차이다. 아 왜냐면 아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저격을 하는데 와꾸로 인해서 누구는 보감처럼 보이고 누구는 비호감처럼 보이고 그런 게 좀 크더라고요. 아 인정합니다. 저도 좀 빠았고 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난 목소리 같아요. 아 목소리, 목소리 약간 앵앵대. 안녕하세요 병정배우입니다. 오늘은요 누가 잘못을 했는데요 철구가요 어쨌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뽀까입니다. 오늘 뉴스 강력하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자기 할 말을 전해가지고 영상을 찍고 올리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뭐 어쩔 거예요 이러면서. 아 맞습니다. 저는 이제 목소리나 왁구 차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이슈 다루나요? 정치 쪽은 잘 안 나요. 정치적은 안 하고 뽀까 씨는 정치적인 것도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우파 쪽에서 지지세력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BJ나 잘생겨가지고 그분이 BJ나 유튜버만 이제 그 저격을 하고 그분은 좀 다양하게 좀 하지 않습니까? 네. 나는 약간 이런 거 같아요. 너무 BJ 쪽이나 유튜버 쪽만 이제 해가지고 뭔가 너무 폐가망신 시키듯이 진짜 완전히 끝까지 가는 느낌. 그니까 과하다. 너무 과해서 사람들한테 욕을 먹지. 그냥 딱 한번 잘못한 거 딱 한 다음에 끝내면 되는데 너무 이 새끼가 나한테 또 반박 영상 그랬네? 이 새끼 조져야겠다 하면서 2탄, 3탄, 4탄, 4절까지 다 해버리니까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저격했던 사람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누가 제일? 이완, 꽃자, 송대희, 고경, 양팡 요 정도 뭐 턱형 겁나 많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을 예. 했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고 하는 거 맞지만 소신 발언. 근데 좀 이제 너무 과해서 좀 이제 까이는 거지 않나. 저 세상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코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이 사람이 언급한 사람들 전부 다 어찌됐건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데 글쎄요 그 중에서도 정말 미운 사람은 끝까지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정배우가 잘했다. 특히 턱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인이 싫어하는 사람. 그러면 본인도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지 않나요? 어느 정도 팬덤이 있는데 잘못을 했어. 깠어. 반박이 와. 근데 이 사람은 모두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 그럼 약간 이미지 좋아지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친한 형분들이 저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악이 있으면은 절대 악을 만들면은 제가 이미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양팡 부경 같이 개새끼야 여기 안 되니까 반대니까 그분들은 이미지가 좋으니까
안 건드리는 게 이미지상에 좋지 않나 그런 조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근데 약간 정배우로 이렇게 변하고 싶어요. 어떻게요? 뉴스도 잘못하면 까는 뉴스 하잖아요. 그렇죠. 어, 이 사람 뭐 잘못하면 범죄돼야 돼서 얘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같이 뭔가 정배우 뉴스처럼 봤으면 좋겠어. 정배우 인정하십니까? 예. 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건 이 사람에 대한 뭐 것보다도 일단은 뭐 사건 전달 잘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알 거리를 위해서라면은. 근데 저는 이것도 있어요. 약간 너무 정의감에 아 맞아 그런 건 있어. 저도 저격을 예전에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저격을 해보니까 내가 뭐라도 된 것 마냥 내가 무슨 다크나이트 마냥 야 그거 척척 약간 척척하는 느낌 이 새끼. 어. 그 오늘도 양복을 입고 오고 이런 거 보면 약간 자세도 그렇고. 아 이거 아닌가. 그 약간 요거에 예. 대해서 한마디를 해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절대 악을 요런 사람들만 건드리면 이미지가 괜찮은데 그러면은 왜 그런 사람들 아까 저기 읍했으니까 그분들은 왜 안 건드리냐 아무도 안 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상한 좀 또라이 같은 성격으로 그분들을 오히려 아무도 안 하네 내가 해야겠다 이런 이상한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고쳐야 될까요? 고쳐야 될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요즘에 유튜버 중에 저격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 근데 정배우가 굳이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한단 말이야. 그거는 맞아요. 사실은 맞잖아. 저격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그래도 뻑가보다 정배우를 조금 더 치켜세우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있어요. 얼굴을 까고 해요. 알죠? 가면의 일족들. 예전에 읍튜브부터 해가지고 그런 가면의 일족들이 있는데 어. 왜, 왠지 아니 떳떳하게 누군가를 저격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함이라면은 자기도 떳떳해야 될 거 아닌가. 아.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는 처맞았고 처맞아가면서 산단 말이에요. 맞아요. 말 잘하네. 얼굴 까고 하는 부분은 정말 인정합니다. 아 이거 저도 인정할게요. 네네네. 혹시 뭐 협박이나 뭐 이런 거 당한 적 없어요? 진짜 그 팬들한테? 그 누구 아 누구 팬인지 말하지 마시고 거. 또 이름, 한 번. 이름 말하면 안 되나요? 이름 말하면 안 돼요. 어떤 모 팬덤한테 그 BJ분 중에 문신 쫙 있는 분이 있는데 생방송 중에 그 사람 영상을 다루고 있는데 전화해서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때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따로 협박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협박은 없었어요? 진짜 씌워버린다 뭐 이런 거. 어 진짜 생각한 그런 건 없었어요. 오 그런 게 없네. 나는 진짜 많이 봤거든요. 어 그런 게 없구나. 그러면은 정배우 씨는 앞으로도 계속 저격을 할 거잖아요. 예. 근데 내가 그동안 저격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아 이제 그만할까 존나 불쌍하다 아 너무 짠한데 아 이거 그만, 궁금하다 그만 놔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이 사람 이러다가 진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지? 불쌍했던 사람 내가 저격했던 사람이 제일 불쌍했던 사람 이완 꽃자 두 명 아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어 근데 못 멈추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새끼 이완 영상 30개 찍었어 아 이완 씨 죄송합니다. 죽으라는 거야 그거는. 죄송합니다. 죽으라는 거야. 이완이 더 진짜 존나 개 악질인 게 뭐지? 얘도 악질인데 얘도 악질인데 그보다 더 이상인 게 뭐냐면 이완이 걔는 그걸 다 견디면서 지금도 채널 활동 하고 있잖아 지금도 계속. 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근데 계속 하는 이유가 이완 씨가 저를 고소해서 변호사 비용 1,000만 원 나가서 이 수지 탄살이 맞으려면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하려고요. 아 나한테 내가 이렇게 저격해가지고 나한테 고소 비용이 1,000만 원 들어왔으니까 그걸 메꾸려면 이 영상으로 내가 메꿔야겠다. 네. 와. 아 근데 이건 좀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돈 메꾸려면 또 이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어떻게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후원이 진짜 많이 안 터지는 편이에요. 이분 진짜 형님들 되게 부러워요.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잘 터지던데. 잼민이들이 전화를 많이 하더만. 약간 좀 유튜브 어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천 원씩 이제 받아가지고. 그래요. 맞아. 근데 정배우 씨, 나 솔직히 제일 궁금한 게 한 수익은 한 얼마 정도 나오세요? 수익 지금 한 달 수익 딱 그냥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들어가면 나오는 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핸드폰 그러면 얼마? 비교로 가나요? 아 저기 비밀로 가나요? 지금 비밀로 할게요. 네, 핸드폰 네, 갖고 비밀로 할게요. 많이 버나 보다. 아니 내가 보다 5천 벌어. 많이 버나 보다. 5천 벌어. 자 몰래 온 손님 있습니다 이제. 자 기대해 주시고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일단 정배우라는 애가 어떻게 뭐 저격을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반감을 살 거야. 같은 사람들을 저격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정배우가 아니더라도 요즘 저격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 맞아. 공 꼬이고 사라 이 말이 딱 진짜로 저기 비밀로 난 비밀로 하죠. 아 뭐야 이게 누구야? 어? 어? 잠깐만. 와 씨발 뭐야 이 새끼. 아 형님들이 저보다 훨씬 잘 보시네. 철구 씨 솔직하게 해야 되나요?
이제 저도 못 버는데? 그런데 이게 잘 버는 거예요, 진짜로. 아 진짜? 이거 아니요 절반도 아니지. 아니 나보다 못 벌어. 이것보다 절반이에요 원래. 아니 나보다 안 나와. 이번 아니, 업다운을 살짝만 말해줘도 돼요? 비밀로 하면 안 되나요? 아니 그냥 이것만. 예. 천만 원 업입니다. 천만 업. 딱 그것만 말할게요. 천 업. 근데 이 새끼가 고생한 거 비해서는 많이 못 벌어요. 그러네. 수입이 어떻게 보면 수입 자원이 이거 끝 아닙니까? 없죠. 광고도 안 들어오고. 편집자가 편집하나요? 본인이 편집하나요? 편집자가 바뀌죠. 편집자가... 이게 뒷광고 이것 때문에 이게 올라간 거지. 원래 이거 절반이에요. 절반도 안 돼요. 근데 내가 나도 오늘의 이슈라는 컨텐츠를 하거든요. 해보니까 남 이야기 하면은 바로 노딱 걸어버려. 노딱도 많고. 그게 너무 심하니까 사실 노딱 안 걸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신 있게 밀고 가라.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바라는 건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 아주 잘하고 있어요.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인지도가 일단 생겼잖아. 정배우 하면은 약간 저승사자 느낌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죽자고 달려들진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딱 1차에서 딱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뭐 이제 대응을 하면 거기서 딱 끝. 근데 이 새끼가 뭐 이런 얘기를 해? 아 열받네 한 개 더 올려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잘못된 것만 바로 짚어주고 그냥 딱 끝 거기 선에서 그렇게 하면 좀 더 유하게 이제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요즘 와, 그리고 뒷광고 논란이 많잖아요. 예. 진짜 양심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본인이 200만 유튜버였어요. 뒷광고가 들어와서 또 온 적 있었어요.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얘기해보세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템보고 얘기해. 솔직하게 말하세요. 눈 흔들리지 마. 난 아 솔직하게 말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야 이 새끼 입만 따시네. 자 3, 2, 1 10억 이상이면 했죠. 아 이 새끼 진짜 야 개새끼야 이 새끼 개구락가네 이 새끼. 아니 원래 너 막말로 한 번 찍는데 3천만 원 주다 그래 안 해? 여러 개 합쳐서 10억 다 그렇게 하잖아. 10억 좀 100만 이상에 늘 뭔 개소 10억을 어떻게 받아요 광고비로. 아니 근데 어찌됐건 지가 받는다 그랬으니까 진짜 쓰레기네. 너는, 이거 너는 뒷광고를 적용할 자격이 없네. 영상 다 내려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안 한다 그래야지. 근데 저격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오늘의 이슈 이슈 파리 예 벤츠 파리, 슈기 파리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격. 아 그런 느낌 아니 왜냐 나는 같이 방송을 하면 재미를 주잖아. 그렇죠. 넌 재미를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일 있었구나 가서 물어뜯어야지. 뭔가 가식거리를 제공하잖아. 자, 어떤 느낌이면 아 벤츠 죽여버려야겠다. 잘 걸렸다 하면서 까내리는 거. 나는 벤츠 불쌍하다 살려줘야겠다. 왜 그런 범죄자를 살려주죠? 벤츠가 벌거 범죄자야 개새끼야 벌거 개새끼야 아이 새끼 뭐야 이 미친 새끼 무슨 범죄자래 개새끼가 범죄자라니 벤츠 왕 잘하고 있는데 개새끼 그래, 하지마 오늘 좀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범죄자는 아닙니다. 예. 아니 이 새끼 예 미친놈 아니야. 아 벌금 범죄자로 아니 벌금은 냈다. 넘어가 왜냐면 이것도 왜냐면 벤츠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그 형님 그 저기 치킨 기프티콘 받은 거 너 줄게. 이 새끼 존나 불쌍해 줘야겠다. 많이 못 버네. 줘버려요. 형님이 저 한 4배 5배 벌죠. 그 정도죠. 근데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몰래온 게스트를 내보내야 되지 않나. 자 몰래온 게스트. 와. 자, 제가 코트 형한테 말했죠? 누구예요? 잠시만요. 정비원 어떡합니까? 아 여기 있어야죠. 여기 있어요. 잠시만요. 아직. 다시 이 게스트한테 좀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살짝만 말해주세요. 게스트한테 좀. 왜냐면 좀 큰 분이기 때문에 잠시만 얘기 일단 여러분들 오늘 부른 게스트는 진짜로 그 마지막 게스트는 진짜 어떻게 보면 논란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기사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철구랑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냥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른 거고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방송적으로 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제 세탁을 해주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족탁해 진짜 족같네요. 왜요? 족답게 진짜 저런 약간 이상한 애들 네가 저격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오늘. 아 그래? 맨날 세탁해주고 이거 족답게 언제까지 할 거야? 저기 철박이 입장으로서 요거는 좀 송 이제 그분 아니죠? 아 얘기하지 마. 아 예. 아 진짜 몰라. 나만 알려주면 안 돼. 못 봤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보면은 보고 이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들 특별 게스트 오늘 마지막 파이널 게스트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이게 방송이 어쨌건 성역이 없는 방송이 진짜 주 모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 인방 방송, 인방 감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판단이 맞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또 방송하면서 잘 풀어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정배우 유튜브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코튜브도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기사 뜨면 안 돼, 진짜로. 와. 잠깐 그 할 얘기 있었는데. 얘기. 그 서술기 대표님 좀 이따가 연결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서술기 대표님 왜 연결해? 아! 왔어? 와, 씨. 자! 누군데? 고대원님. 그분이 왔습니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어, 알겠어. 자. 아, 여러분들 도배하지 마세요. 도배하지 마세요. 알았어! 갑시다. 주세요. 아, 일단 금강이 형 너무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번에 그 머리 한번 제가 했었는데. 너도 미세요. 예? 저도요? 아야, 농담이에요. 농담이. 아니, 같이 밀자. 예? 같이 밀자. 아, 저 철박이 셋이 같이 밀자고. 철박이 입장으로 같이 저희, 할게요. 예? 연하 금강이 형 씨 6mm짜리 네. 있죠? 6mm. 우리 네. 6mm로 싹 다 미는 거 어때요? 괜찮을 것 같은데? 아, 6 오케이 오케이. 같이 밀자. 같이 밀자. 아니 같이 왜 밉니까? 같이 해. 너 근데 괜찮아요 밀어도? 저 근데 저 밀면 약간 좀 괜찮게. 그래 이거 어그로 끌 수 있어. 철구집 가서 철구 스튜디오에서 삭발 당했어요. 아, 영상은 안 올릴 건데 사죄의 의미로. 아 영상 올려. 사죄의 의미로. 뭐 네가 사죄할 게 뭐 있어? 너 그동안 잘해 왔잖아. 아 너는 잘했어. 아 너 옵션이 아니야. 지금 밀어. 사건사고 너무 많이 쳐가지고. 밀어. 아 코템 밀면 저는 밉니다. 저도요. 다 밉니다. 코템 밀면. 갑시다. 키스! 케이스! 키스! 갑시다! 자, 아유 나 밀어야지. 네, 밀게요. 코트 형님부터 먼저 그럼 밀도록 할게요. 예예예. 예. 형님이 10만 못 찍으면 민다 그랬어요. 자, 드디어 여기서 삭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네, 실례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이 의자에 좀 앉아주시면 안 될까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제일 짧은 스님 삭발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0mm. 0mm. 0mm가 바로 가능한가요? 바로 갑니다. 예, 갑니다. 0mm는 좀 에바, 0mm. 아, 같이 할게요, 0mm. 여러분들. 됐어요! 종교수로 같이 봅시다. 영미 빡센데?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 됐습니다. 네, 바로 시도하겠습니다. 자, 당신 방금 좀 아 그 방지도 바꾸고 아 방지 안 바꿔도 돼요. 코드 삭발 갑니다. 해. 자, 아 근데 삭발 진짜 큰맘 먹고 하시는 거일 텐데. 아 근데 저 예전에 유튜브 때도 삭발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머리야 금방 기는 거고. 반삭이지. 영미를 해봐야 반삭이 안 나왔어. 바로 왔다 그랬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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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라.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여러분. 수고하세요 진짜.